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고, 옆집에 이제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미혼마 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이었는데. 유리야, 빨리 와. 엄마, 나 자두 가지 마. 안 돼, 봄수야. 너는 아빠랑 있기로 했잖아. 난 유리랑 갈 거야. 싫어, 아빠 싫어. 엄마랑 같이 가고 싶어. 나도 데려가. 아, 미안해. 어쨌든 엄마는 간다. 봄수야, 잘 지내. 나도 가. 나 아빠 유리야, 빨리 가자. 오빠 잘 지내. 어머, 어머. 어머, 저게 뭔 일이래. 어휴, 큰일났네, 큰일났어. 엄마, 나도 데려가. 아, 아빠랑 있긴 싫단 말이야. 아이고, 여기 미호엄마네 집인데? 아이, 미호엄마 없을 텐데. 아이, 일단 그래도 이 반상의 이족기를 줘야지. 미호엄마! 미호엄마 있어? 누구세요? 아이고, 범수 안녕? 네. 아유. 자, 이거 받아라. 너 반상의 쪽지인데, 이거 엄마 갖다 드려. 엄마 집에 없는데. 아유, 이런. 아유, 그래, 범수 힘내고, 아버지라도 그거 갖다 드려. 알겠어. 아유, 불쌍한 거다, 아유. 아유, 이 엄마가 집을 나갔나 보네. 아유, 봄수 불쌍해라. 아유. 아유, 이 엄마가 집을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이거 봄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응? 아, 맞다. 이런 소식을 나만 알 수는 없지. 또또또또또또또또 아유, 아이 그려. 어이, 미니 엄마요. 어어어. 아이, 글쎄. 어, 그 범순애, 그 범순애 알지? 응. 아이, 미호 엄마가 그 집을 나간 것 같아. 아이, 그려 그려. 지금 아이, 조상 집이라니까 거의. 아이고, 범순 불쌍해서 어째노. 아유, 아유, 퇴근했구만. 아이, 오늘 봄수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계피 케이크랑 포도주스 사왔는데 봄수가 좋아하겠지. 봄수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빠야, 아빠! 아, 다녀오셨어요. 아이, 봄수야, 오늘 집에 혼자 있느라 외로웠지? 외로웠어. 나도 엄마 따라서 가고 싶었는데. 아이, 아빠가 또 외로워할 줄 알고 내가 맛있는 거 사왔지롱. 어떤 거? 어떤 거? 자, 포도주스랑 뭐야 이거? 포도주스랑 케이크 사왔다, 케이크. 에, 뭐야 이거? 냄새 이상한데 이거? 에이, 이건 계피 케이크란 건데, 어? 되게 맛있어. 어? 비싼 거야, 비싼 거. 자, 봄수 이거 한 잔해. 아, 이상한데. 포도주스. 자, 포도주스야. 한잔 하자. 오예. 아이, 맛있구만. 자, 아빠 이거 계피 케이크 이거 한입 해야겠다. 업! 땀! 어음! 맛있단 말이야. 야, 진짜 이 맛있는 거 맞아? 봄새 냄새 이상해? 이상한데 이거. 맛도 이상할 것 같은데.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비싼 거야, 비싼 거. 아빠가 이거 5만원 주고 사온 거야, 5만원 주고. 아이고, 아유, 저녁도 다 했는데, 아유, 너무 많이 했는지, 이게, 그 미역국이 남았네. 아, 맞다. 아, 옆집에 봄순애, 그거, 미호 엄마 없어가지고, 지금 밥이나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 이거라도 챙겨줘야겠다. 가져가야겠다. 아이고, 진짜 맛있는 거 맞아? 아이고, 계피 케이크라고, 누구야?
아이 누구세요? 아유 아유 범수 있어요 범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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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아 이거 옆집 아줌마 택인 아줌마 아니세요? 아 제가 그 미역국을 많이 와서 이 미역국 좀 드시라고 갖고 왔어요. 아 미역국이요? 아 저희 밥 먹고 있는데 맛있는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 안 봐도 되는데? 아유 밥 뭐 먹고 있는데요? 아 밥이요? 아 저희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케이크 먹고 있는데. 아빠. 왜? 저러고 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 맛있기는 예쁘죠고. 야 아빠가 야 주는 건데 야 맛 없다고? 맛 맛대가지고 이거 먹는 게 굶겠다 차라리. 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맛있게 먹을게요. 아유 네. 불쌍해라. 아유 그래요. 아유 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고. 네. 좋아할 것 같아. 아유 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해요. 아유 뭘 고생해요. 아유 불쌍한 가족 같은 일하고. 아유 불쌍하다고 우리가. 야 폼수야. 맛대가리 없잖아 이거. 아유 이거 계피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어? 난 계피 싫어. 시나몬으로 갖고 와. 아 옆집 아줌마가 해준 그럼 미역국이라도 먹어. 어 이거 맛있겠다. 에! 왜? 이 아줌마 요리 못해. 아 그래? 그럼 그냥 계피 케이크 먹을래? 이거라도 먹어. 이게 더 낫다. 그래 맛있게 먹어. 맛없어. 아유 범수 불쌍한 것 봐. 어? 아버지가 어? 음식을 못하나 보네. 아유 당연히 뭐 아빠가 음식 한다고 맛있는 게 나오겠어. 아유 불쌍해라. 어 그래. 아유 이거 또 미니 엄마한테 알려줘야겠다. 아유 또라라라롱 또라라라롱. 아유 그래 미니 엄마. 아유 또 내가 지금 아 옆집 불쌍해서 그 미역국을 갖다 줬는데 아유 저녁을 그냥 개밥 같은 걸 먹었나봐. 아유 범수가 그냥 토악질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아유, 불쌍해. 아유 그려 다 소문내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범수랑 어 그 아저씨 그 지나갈 때 뭐 반찬이라도 싸주라고 그래야. 그래 고생하고. 야 범수야. 야 케이크 맛있었지? 아유 맛은 없었는데 배는 부르다. 아이 맛있었으면 됐어. 맛 없었다고. 전화 오네. 잠깐만. 여보세요. 으흐 오랜만이에요 이녀맨 씨. 누구세요? 아이 나예요. 나 벌써 잊었어요. 어떤 여자야? 아빠 새로운 여자친구야? 나 모르겠네. 누구 목소리지? 아빠 여자친구 많지 않나? 누구세요? 아, 누구긴 누구야? 당신 안에 담요지. 아이 뭐야? 당신이야? 뭐야? 그 반응은? 저녁은 먹었어요? 먹었지. 뭐 딱 봐도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뭐 라면 이런 거 먹은 거 아니지? 아니야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 어, 그래? 청소랑 빨래는 했어요? 하려는 참이었어 하려던 참. 엄마. 어? 왜 아들? 나 버리고 가니까 좋아. 나도 가고 싶었다니까. 오 봄수 버리고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아니 친구 결혼식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릴 줄은 누가 알겠어요.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시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방도 얼마나 좋은지 침대가 폭신폭신해. 이러다 천국 갈 것 같아. 그래. 밥은 여보, 어때 밥은 거긴. 밥이요 밥? 뭐 랍스타 나오고 난리 났어. 진짜 여기 짱이라니까. 최고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 보네. 아 그럼 완전 좋지 여보. 왜? 나는 이틀 후에 집 갈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집 사고 치지 말고 어지르지 말고 청소 잘 하고 있어요. 알았어. 끊는다 여보. 끊어. 왜 봄새 왜?
엄마랑 요르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재밌게 놀고. 난 안 데려가고 아빠도 안 데려가고 너무해 엄마. 아빠는 출근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나는 봉수 초등학교 가야 되지. 어쩔 수 없었어.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얌전히 좀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좋잖아 남자끼리. 어? 안 즐거워. 아니야 엄마 따라 또 따라가면은 복잡해. 어? 아빠랑 있어 이렇게. 봉수야. 엄마는 지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 보다. 봉수도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빨리 찾아. 알겠다. 야 빨리 일어나. 내일 아침에 아빠랑 같이 가야 되니까. 알았어요. 이거 여보가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내일 봉수 데려다 줘야 되고. 이것도 치워야겠네. 나도 이제 자야겠다.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봉수도 데려다 줘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겠네. 자야겠다. 바빠 죽겠네. 야 봄수야! 아! 야 늦었어. 아빠 회사 늦었어. 너도 지금 학교 그 등교할 시간 늦었다. 빨리 내려와. 나야 이것만 챙기고. 알았어. 빨리 와. 이거 여보가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진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빨리 와. 이제 빨리 가자. 뭐야? 미인의 아주머니세요. 어떤 일이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아. 저희 안 힘든데. 맞아. 네 어쨌든 저 바빠요. 안녕히 계세요. 야 보자 빨리 가자. 뭐야 이거 아줌마. 수인 아줌마이세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네 감사합니다.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네. 왜 다 메르시야. 저기요. 힘내요 힘. 그리고 원래 솔로일 때가 좋은 거예요. 이냐면 화이팅! 봉수 화이팅! 그래.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쨌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냐면 화이팅! 야 봉수야! 화이팅 하자. 우리 빨리 출근하자. 왜 화이팅 하는 거지? 진이는 아줌마이세요? 무슨 일이지 이분은 또? 배고프진 않냐고요? 배고프지 않는데. 밥 많이 먹었어요. 저기 토스트 먹었어요 아침에. 야 봄수야 빨리 출근하자. 아빠. 왜? 근데 우리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다 친절했어. 나 왜 우리한테 그러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무슨 일 있나 우리 마을에? 뭐지? 우리 이제 빨리 이제 출근하자고. 빨리 학교 가자.